이번에 국토부든 법무부든 행안부든 뭐 통일부 이런데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을 올려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답하는 꼴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제대로 된 성인들이 아니라는 거는 알수 있잖아. 어디서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서 저렇게 하루 세끼밥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 나이만 먹고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도 몰라. 아부를 잘해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특별한 잘못을 했는데 바로 그 잘못한 거를 좀 이용해 먹을 이 정부의 계략에 오히려 말려들었는지. 하여튼 그들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원희룡도 봐봐. 왜그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까지 됐는가를 보면 제주도에서 한 짓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용서를 못할 짓인데 자기네가 보기에는 써먹을 만한 짓이잖아. 그래가지고 너 그런 거 그렇게 좀 하던데 이거 한번 알아서 처리해봐. 네 손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 이렇게 맡겨놨는데 오산이지. 사람 보고 일의 크기에 맞춰서 일을 맡겨야지. 역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좌충우돌, 동문서답,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이 답이 김건희한테 이익이 되는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야, 애. 이 사고방식은, 정신연령은 애야, 어린애에 불과하더라고. 한동훈도 그렇고, 못된 애들이 선생한테 아니면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야단 좀 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고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느낌 정도잖아. 논리도 없이. 이제 그러다가는 애들이 뭐라 그래? 나중에 부모하고 싸우다 안 되면은 그 부모한테 당신한테 배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잖아. 결국은 뭐야?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다는 소리가 그거거든? 민주당은 더 하지 않냐? 뭐 이런 거. 그게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야. 아주 저질스러운 철부지 애들의 그 못돼 먹은 아이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싸움법이거든. 그래서 몇 가지를 듣다가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만큼이나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온 국민이 문제를 삼고 관심을 갖는가.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어. 희망이 보이더라고. 왜냐? 저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됐고, 아무런 뒷받침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들은 조금만 이론을 들이대고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면 그냥 다들 깨갱이잖아. 이 소용인가? 또 다른 투사가 하나가 나왔더라고. 또 여자 추사 하나 나왔지. 그게 만약에 국힘당에 그런 말투를 하고 나오면은 얼마나 얄미웠을까. 밉상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 저거 저게 누가 잘못 들으면요. 속이 얼마나 뒤집힐까. 원희룡 제대로 척수 만났다. 아마 한동훈하고도 붙여놓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원하지.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이소영이라는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 몇 가지를 그 사람이 조리 있게 말하는 그 논리를 펴가는 거를 내가 몇 가지 들어보니까 여기 또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네? 이런 거야. 춘추전국 시대에 제갈공명으로 쓰일 여자가 하나가 나왔다.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그저 감정에 박봉계처럼 감정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한동안 깐족거리는 거 자극해가지고 더 깐족거리게 해서 자기도 같이 진흙탕에 뒹굴잖아, 열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 냉정을 잃지 않고, 왜냐,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아는 여자야. 정치를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제 보겠더라고. 아, 이 여자는 확실하게 자기 목표가 있구나. 그 목표에 따라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다. 요런 사람 몇 명만 나와도 저 헛개비 정부를 충분히 타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요번에 그 난장판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한 가지 희망을 준 사람이 그 이소영이다. 조만큼 똘똘한 여자가 지금은 나와줘야 될 때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시간을 부여받는다 그랬잖아. 이제 이소영이 한판 뜰 때가 됐어, 저 사람들과. 왜냐, 상대가 그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나와서 자기가 뭐좀 하겠다고 저쪽에서 그런 선수를 올렸으니까. 거기에 맞대응할 만한 선수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나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김앤장에서 아주 다져졌더라니까. 그러면 싸움도 제대로 해봤던 쌈딱이지. 쌈딱 변호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 케이스를 자꾸 받아서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아주 고질의 고급질의 클라이언트들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싸우는 대상들을 만나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됐다. 이소영 활동하기 좀 도와주자. 아주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저렇게 원희룡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박도 못하고 그러고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런 걸 보면 준비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본래가. 그래서 그들의 허점을 어떻게 찌르느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가라. 그냥 나가가지고 자기도 바보 되고 상대편도 기세를 다시 얻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가려면 심사를 받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정도로 요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거기에서 한번 말할 기회를 갖고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대로 어퍼컷을 그들에게 날려주느냐가 이 나라를 구하고 안 구하고 이런 판세에 지금 놓여 있어. 이현주는 훨씬 더 학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소영은 투쟁적인 사람이지. 근데 이현주도 투쟁력이 생겼지. 왜? 자기가 믿는 그 이념과 세상이 너무 거꾸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믿었던 국힘의 보수의 몰락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투쟁이 생긴 거고 이소영은 처음부터 나는 투쟁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느낌의 여자고. 그래서 그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고 나온 사람이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컸고, 이현주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를 다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투쟁력이 다듬어진 거고, 두 사람 다가 필요하지, 지금. 두 사람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이제는 몇 번이나 내가 말을 해? 이제는 보수, 진보, 이거 상관없는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이 윤정권과 맞서느냐, 아니면 윤정권을 덮어주고 같이 비리로 물들어서 몰락하는가,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 여자들, 추사들, 전현희, 추미애, 임은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추가, 이소영 추가, 이현주, 여기에 이소영 추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얻은 것이 있구나.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걸린 거지. 이소영은 자연보호니 수질이니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이런 것에 빠삭한 사람이잖아. 환경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 공부도 하나도 안한 원희룡이 김건희를 쉴드를 치겠다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 방어가 되겠냐고. 사람 잘못 썼다. 공부하는 자세가 없어. 왜?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거든. 한번 1등 해본 사람들 오만한 거 알지? 이제 자기는 모든 게 자기 머릿속에 다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 공부 안 하거든. 게을러 빠졌거든. 자기 머리 믿고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 교육의 결과물이라 그럴까? 그래서 괴물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지가 뭐 똑똑한 줄 알고 그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헛똑똑이지. 한동훈도 똑같이. 아주 진짜로 못돼 먹은 그런 아이들을 보는 거.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속상하다는 거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가지고 우리 위해서 저러고 깐족거리고 안전히 하고 그 허망감 때문에 무진장 기분이 나빴을 거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거지. 이런 말 쓰기가 힘든 건데 인간 말종들을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지? 엘리트를 가장한 인간 말종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진짜 잘못 걸렸고, 그렇지만 저들은 실력이 없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모든 이론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론은 헛말이거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을 위한 말인가를 봐봐. 그러니까 뭘 감추기 위해서, 뭐를 덮어주기 위해서, 나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리 똑똑한 말을 내뱉어도 사악하기 때문에 국민들 귀에 안 들어와. 들어와도 기분 나쁘게 들어와.